하늘이라고 이렇게 둔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땅이 있어야 하늘이 하늘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이 있어야 땅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1이라는 부수가 있고 2라고 하는 부수가 이 획의 맨 처음에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렇게 표현하고 땅은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됐다 그랬죠. 이것이 글자 그대로 가는 거죠. 자, 일은 일이요. 이 음은 뭐예요? 두 번째다. 양선 음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뭘 높고 고원하고 만물을 덮기 때문에 그대로 일이라고도 표현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양선 음후 두 번째가 되니까 이렇게도 표현했지만 땅은 뭐예요? 두텁죠. 그래서 두터워서 만물을 실을 수 있다. 그래서 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이라고 하는 글자는 둘이면서 또 땅이 되기도 하고 그죠? 음을 표시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음이 땅이라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하늘이라라고 해서 이렇게만 표현한 게 아니죠. 그 천지인삼재 가운데 만물을 뒤덮는 하늘이 되는 것이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 이거는 먼저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양기운을 포함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기운을 받으면 그 땅에서는 뭐 해야 돼요? 만물을 키워야 되는 거죠. 싹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씨앗이 뚫고 나오는 글자가 바로 이거죠. 그죠? 이게 땅이에요. 흙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땅토라고 하지 않고 흙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말에 땅하고 흙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지나쳤던 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땅하고 흙. 자, 우리 씨앗을 어디다 심어요? 땅에 심어요? 흙에 심어요? 흙에 심는다 그러죠? 땅에 심는다는 소리 안 하죠? 왜?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에는 돌멩이도 포함되어 있고, 그저 나무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게다 포함된 게 땅이죠? 이거는 오로지, 자, 돌멩이 위에다 씨 뿌리면 씨앗 나요? 안 나잖아요. 그죠? 순수한 이, 저기, 뭐, 흙, 그죠? 순수한 그 땅의 그 질로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그죠? 부스러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뭐가 습기를 함유하고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글자를 쓰고 그런데 요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또다 감싸 안아주는 거죠. 감싸 안아주고 때가 되면 아무 때나 싹 틔우던가요? 때가 되면은 싹을 틔우는 거죠. 그것이 마치 그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여자로 표현하자면 자궁이 될 것이고 그죠? 씨앗을 받아들여서 일정 기간 동안 열 달이면 열달 동안 뱃속에다 담아놓고 있다가 때가 돼야 내보내주는 거죠. 그래야 만물의 어머니가 되는 뭐가 돼요? 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흙토자 옆에다가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이렇게 싹 틔워주는 건데 길러주는 건데 일정 기간 동안에 들고 있다가 그다음에 싹 틔운다라는 의미의 야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야라고 하는 글자는 천자문의 가장 마지막 글자예요. 야라고 할때 우리 사전에 보면 참 표현들이 많으세요. 어떤 게 보면 이끼야 또 뭐라고 하던가요? 안 되니까 뭐 무조건 안 되면 다 어조사예요. 어조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말을 돕는 말이다라는 건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그죠? 어조사라는 말인데 자, 일단은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사 야라고 해서 이제 이걸로 다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결정되었다라는 어조사 의미가 되고 그러면 땅이다라고 할때 야자를 이끼야라는데 이끼가 뭐예요? 그러면은 그랬더니 안 됐더니 어떤 분들은 아 이끼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끼 그랬더니 풀리끼인가요? 그다음에 이끼 그랬더니 뭐 이어주는 건가요? 그럼 뭐 하늘과 땅을 이어주네요. 그죠? 음양을 이어주네요. 뭐 이것도 비슷한데 정확하게는 입견야입니다. 계집녀라고 표현할 때 여자를 이렇게 쓰죠. 계집녀의 여라고 할때 여는 무슨 뜻이 정확하게는 여자의 자궁을 표현하는 거죠. 여자의 자궁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여자의 자궁이자 음순이고 그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배태하는 양기운을 받아들이고 때가 되면 양 그죠? 그 뭐야 싹을 그 내는 땅이다. 그러니까 야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이 자궁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라고 표현할 때 지는 단순히 만물을 싹 틔워서 길러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보호해 준다라는 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배태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배태, 태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보호해주는, 그래서 건에 해당되는 것, 건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 가운데 으뜸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배태시켜서 기른다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이 되는 것이 되고, 그러면 땅에, 이건 용적인 의미에서 땅이죠. 우리가 글자를 하늘이라라고 할때 하늘에 우리가 쓰는 하늘은 용어가 되고 체가 되는 것은 건이라 그랬죠. 우리가 체용 개념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실제적으로 쓰는 땅 개념은 지라는 걸로 쓰고 그 다음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전부 다가 길러주는 거죠. 만물을 다 펴준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신자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썼던 거예요. 우리가 거듭신이라고 표현하죠. 거듭한다란 쓰고도 의미로도 쓰고 또 펴다란 뜻으로도 쓸 겁니다. 자, 무슨 원래 이 글자의 원 글자는 요거예요. 절구구자에다가 이때는 땅이라고 하는 거 자, 요렇게 이거는 만물을 뭐예요? 배태시키고 길러준다라는 거죠. 길러주기만 하면 되나요, 또? 자, 그래서 가을에 요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두게 해주는 것.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기르긴 기르지만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거둘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추운 겨울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흙도자 옆에다가 바로 요걸 썼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둔 곡식, 알곡들 그저 찢는 거죠. 절곡공이질 하는 거. 절구구자에다 절곡공이질 하는 겁니다. 절곡공이는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거듭거듭해서 그때 나온 알곡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운도 차리고. 그래서 편신자의 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라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수확, 그죠? 거둔다라는 게 수확이 되는 거죠. 수확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신이라 곤, 그죠? 곤이라고 할때이 곤은 바로 뭐냐면은 거두는 것, 수확하는 것. 바로 땅이라고 하는 것, 여기는 뭐예요? 그죠? 이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무럭무럭 자라게 했다 그러면은 자, 인생사 거두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군자 유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